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까지 정말 아름다운 건 다 모여 있는 속초.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영랑호가 이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둘레가요? 8km가 예. 넘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스토리 자전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혼자 가시더라도 심심하지 않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레포츠를 좋아하신다면 네. 카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네. 팁을 드리자면 이게 카누 체험은 무료로 운영된대요.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꼭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속초에 가서 예. 또 무료로 카누까지 탈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8월까지 무료로 운행이 된다고 하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만 미리 예약을 하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예.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속초로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를 네. 드리자면 맨손으로 오징어 잡기 나왔었잖아요. 요즘이 오징어가 정말 맛있을 때라고 해요. 아주 달대요. 그냥 회쳐갖고 그냥 딱 먹으면 그렇게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니까 속초 가실 계획 있으시다면 요 때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오징어 한 점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그쵸, 드는데요. 막 달아요. 입에 네. 한가득. 자, 벌써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네. 수선은 김 PD가 함께 마을 탐방을 떠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신비의 명산 아래 아주 호젓하게 자리한 그 동네를 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고향 마을의 포근한 인정을 찾아 떠나는 시간. 산 넘어 김 PD가 오늘 찾아간 동네는요. 명산으로 꼽히는 치악산 골짜기에 위치한 산촌 마을입니다. 원주시 신림면 성황림 마을인데요. 마을 입구에 신이 머무는 성스러운 숲, 성황림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성황림 마을로 불리게 됐답니다. 계곡에 맑은 물을 끼고 100여 가구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원주시 신림면 성남 1위 고향분들 만나러 가보시죠. 성황림 마을 초입에서 찾은 첫 번째 집은요. 낮은 키의 과실나무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 마당이 아주 넓은 집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을 지나가다가요. 집 와갖고 그냥 들어와 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 무슨 나무예요 여기? 아 여기 이제 농원에 심은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아 이게 블루베리 나무예요? 예, 예. 오 그렇군요. 그 흔한 대문도 없이 오고 가는 이들을 반기는 부부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서면 코를 간지리는 꽃과 눈길을 사로잡는 벌통까지 집안 구석구석이 심심할 틈 없이 빼곡합니다. 저희가 서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후 생활을 조금 하고 싶어갖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요. 이제 마침 또 이 사람 또 이제 이 목이 이제 후두 쪽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공기 맑은 곳을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선택했어요. 여름에 옥수수가 쫙 심어져 있으니까 옥탑인 줄 알고 샀지. 그런데 잠금 다 줄고 가을에 와보니까 맨 돌밭이야, 돌밭. 그래가지고 이 돌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다 이제 패서 담을 양쪽으로 싼 거예요. 꽃은 이제 내가 갖고죠. 우리 아저씨는 꽃하고 잡초하고 여기 구별을 못해. 내가 꽃이만 오면 또 예초기로 치고. 도시 아파트에 갇혀 살던 부부는 자연으로 돌아가 답답한 숨통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선택한 귀촌. 난생 처음 농사꾼이란 직업을 갖고 블루베리 농사에 도전했는데요. 아니 이거 노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딸애가 충전시켜 준 거예요. 사다 준 거예요. 어디 뭘로 트시는 건데요? 예? 뭘로 트시는 거예요? 아 요거요. 이렇게. 예. 아 미니 라디오. 예, 예. 맨날 일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일하세요? 예. 아. 그러면 지루하지 않아요. 예. 저 사람은 그렇죠. 이제 그 댄스곡 나오면은 풀풋다가 막 이렇게 춤추고 그래요. 네. 정말 행복하게 사시네요. 가끔 하죠. 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이는 6월 한 20일쯤 되면 있죠. 6월 우리 집 블루베리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나오는 블루베리예요. 왜요? 여기가 지금 여기 온도가 여기 제일 낮은 데다가 여기가 해발 여기가 450m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도에서 다 팔고 끝날 때쯤에 여기서 익어요. 지금은 맛을 볼 수 없겠네요. 아니 뭐 파란 걸로 먹어볼 순 있지. 근데 떨릴 거예요. 그럼요. 아시죠. 한번 먹어봤겠다. 한번 볼까요? 작년 거 있어요. 작년에 따는 거 있으세요? 작년에 따는 냉동해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저 잼을 만들어 갖고 플레인 요구르트에다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거 있어요. 정말 귀한. 철이 아니라 모습도 귀한 블루베리를 고민도 없이 성큼 내어주십니다. 상큼한 블루베리 요구르트와 얼린 생과까지 작년 이맘때 구슬땀 흘려가며 키워낸 부부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 우리 김 PD 국립공원으로 계속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마을 사람들도 순박하고 아주 좋아요. 서울 생활할 때는 뭐 둘이 이제 뭐 꼭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둘이 붙어서 뭐 삼시 세끼 밥도 잘해주고 뭐 일하는 데는 뭐 밥 잘 먹으니까 일도 잘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농사꾼이 돼서 이제 농사꾼의 마음을 아는데 풍년 드는 게 그게 최고예요. 기쁨이죠. 저쪽 마을 이쁜데 많으니까 쭉 구경하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낮에는 그늘에서도 더위가 느껴질 정도로 산촌의 초여름 날씨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일손 멈출 줄 모르는 어머니가 계시네요. 부직포 깔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아, 이거 왜 깔고 계신 거예요? 여기 헛골에 풀 좀 나지 말라고요. 헛골에. 고추밭에 풀 나지 말라고 깔고 계신 거예요? 예, 예, 헛골에 풀이 나잖아요.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병원에. 아, 병원에 있어요? 예. 그럼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냥 살살살 조금씩 서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안 하니까 네. 뭐 지금 온 사망한데 일거리가 막 늘려가지고 여기저기. 아, 손이 부족하죠. 농사도 이제는 기계독에 많이 편리해졌다곤 하지만요. 바쁜 농사철엔 일손이 쉴 새 없이 돌아가기 마련이죠. 이거 매년 이렇게 혼자 하세요? 아니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 식구가 많을 때는 다 했는데 다들 돌아가시고 일꾼을 살래도 살 수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왜요? 그 일할 일손이 모자라요. 그렇게 허리 피우는 시간이 없네요. 네. 예. 아, 깨끗한 옷에 이 흙을 묻히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저희 김PD 써주세요. 손수기는 해도요. 혼자보다야 둘이 함께라면 시간도 아이고. 절반은 절약되지 않을까요? 네. 올해 손발을 맞춘 것처럼 어머니와 김PD의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집니다. 아이고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우리 김PD. 어머님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치나물 밭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밭이에요? 예. 밭은 밭인데 나물밭이에요. 치나물 밭. 시나물도 있고 이거는 미나지 쌍 나물이고 또 이런 거는 곤드레예요. 곤드레. 아. 삶아서 묻혀 먹고 또 워낙 또 좀 많으니까 그냥 간으로 그냥 조금씩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삶아 넣어 말랐다가 묵나물로 겨울에는 또 삶아 넣어 말린 나물을 묵나물이라고 해요. 하나 이제 가마솥에다가 물 붓고 이 치나물을 또 삶아서 넣어 말려요. 바싹 말랐다가 이제 겨울이면 또 이제 이 삶은 나물을 다시 삶아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묵나물. 예. 치나물 아, 향이 상당히 좋죠. 강한도 그냥 밥 하나에 드셔보죠. 저렇게 다 힘들게 농사 지셔서 우리 어머니 건강한 만들어주시네. 웃음의 비결이 바로 이 산나물 덕분인가 봅니다. 쭉 가면은 네. 치약산 나오잖아요. 네. 그 안쪽 마을에도 사람이 좀 사나요? 그러면요. 농사 짓는 계신... 분들도 계세요? 간혹 계시죠. 농사 짓는 분들은 간혹. 그래 몇 분 안 계시죠? 한참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 한 30분? 그냥 보통 걸음으로 30분이면 넉넉하게 올라가요. 김PD 출발. 해발 500m,
치역산 입구에 들어서면 딴 세상인 것 마냥 시원한 그늘이 반깁니다. 사람 발길이 뜸한 호젓한 숲길 끝에 과연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쪽으로 예, 예. 더 가면 좀 마을이 있나요? 네, 예, 마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사셔가지고 제가 오늘 낮에 일 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 아이고. 여기 사시는 분은 아니세요? 네, 예, 저는 저 원주 살고 아. 우리 아버님이 여기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아. 성큼성큼 계곡물을 건너 도착한 산빌탈에 아버지 홀로 걸음 내느라 바쁘십니다. 얼마나 지셨어요, 농사는? 농사요? 네. 나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때려치고 와서 이리 이사 와가지고 농사 짓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한 60년? 네. 아, 근데 정정하시고 젊어 보이세요. 예. 맞아들이면서도 동생들 앞에 아버지 노릇까지 거의 하다시피 했어. 하도 지게질 많이 하고 뭐... 그래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젊어서부터는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아, 책임이 상당하셨네요. 동생들 챙기랴, 자식들 학교 보내랴, 때로 힘에 부칠 때는 이런 원망, 저런 원망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나이 74. 그래도 결국 자식들 덕분에 웃고 사는데요. 딸내미 20살 먹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거 그래서 손주 딸 같다고 저 오빠 딸인 줄 알지 뭐. 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 이제 했어. 이러면 엔지 우린지 그리고 친구 대접하듯이 이게 딸내미 다 그런다고 그래 사람들이. 또 그런 딸 그래 맛을 또 사시죠. 그거 그리 귀엽지. 아, 아버님께 활력소죠. 집사람이 삶의 활력소. 신우이 올케가이잖아요. 네.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때 뭐 데리고 다니면서 옷도 사주고 그랬으니까 동 신우이 올케지라는 어디 다니면 딸이라고 그랬어요. 나이 차이가 25이나 나니까 네. 공판장에 나갔고 그랬었어. 지금 원주에 원예농업자리 있는데 두 분이세요? 네, 동생하고 둘이서 차 가지고 나가면 10만원 줬거든요. 무배출을 무배출 안 해요. 네. 그러면 기사 인건비 8만원인가? 7만원 정도 하면 그러네요. 남는 것도 없었어. 이렇게 일손이 부족합니다.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런 날들 덕분에 고맙고 소중한 시간들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일 도와주시는 아드님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글쎄 다른 사람 일에 비교해보면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 평상시에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우리는. 아유,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뭐 저 비교를 해야 고마운 거 이런 걸 알지 고맙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해. 그냥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죠? 아드님한테 고맙다고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에이 우리 그 나이 먹은 사람들 그런 걸 잘 못하잖아. 네. 여기다가 카메라 보고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늘 미안하고 있는 사람들 좀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아이 아우 눈물 나세요. 미안해. 그런 생각하면 내가 미안하지 뭐 착하게 크고 야단 한번 안 맞고 그래 컸는데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늘 고맙고 그죠? 건강하게 그리고 서로 늙어서 이제 가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애껴주고 의지하고 그래 살면 고맙지 뭐. 예. 그러니까 고맙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처음 해보네. 어. 아이, 하다 안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민구스럽네. 정말 값진 딸과 표현이네요. 아버지 사이와 달래 무뚝뚝하기 마련인 부자지간. 아드님도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많습니다.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와서 좀 필요하실 때마다 좀 도와드리고 그런 걸로 이제 대신 표현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 근데 제가 아버님하고 정말로 헤어지기 전에 아버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표현하기.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주세요. 네. 글쎄 기록에 남잖아요, 그죠? 네. 네 아버님. 그동안 키워주지 않고 고생하셨고요. 네, 정말 감사한 마음들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저하고 또 같이 계실지 모르지만 건강하시게 같이 또 손자들 보면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 앞으로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사랑합니다, 아버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값진 인생의 교훈. 이곳 고향 땅 원주시 신림면 성남 1위에서 배우고 갑니다. 김PD의 산 넘어 그곳에는 다음 주에도 함께 동행해 주실 거죠?